3강 4번 한 줄로 요약하면 내용 요약 1번 원인의 자아를 정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며 현대의 뇌 과학에도 적용되고 있다. 2번 실제로 인간의 신경과 세포는 나무와 같은 가지구조의 형태로 자라며 신경세포의 나무와 식물이 똑같이 세 가지 수학적 물질의 지배를 3번 받고 있다. 식물처럼 인간의 신경모도를 가르치고 자축복구에 수행하는 세포 놀이도 있다. 자, 동격이 됐 나왔지, 그쵸? 자, 동격이 되시 뭔지 설명해 보세요. 앞에 그 선생님 가가 실체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로봇들이 완전한 문장이고 옆에 있는 내가 동격이 되는 지금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똑같이 지금 한번 외우라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간략한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해석은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하지만,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지 않기 때문에 동격이 되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됐죠? 아이디어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경작할 수 있다. 또는 자아를 경작할 수 있다. 무엇처럼? 정원. 정원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나 자아도 경작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얘기지겠죠? Reflects the fact. 그 사실을 뭐 해보라고요? 반영. 반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신경망 신경나무. 그리고 신경은 뭐에 따라 다른가? 어떤 작용에 따라? 세 가지 수학적 규칙. 세 가지 똑같은 수학적 법칙의 그 작용에 따라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번에 보니까 관계되면서 직접. 대뒤회추 안 나와서. 자, 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세포냐면, 우리의 신경망을 만들어주는 세포. 여기 지금 that부터, 여기 networks까지가, 종속되어 되는 거지, 그쵸? 우리 신경망을 만드는 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in the form, 어떤 형태로, tree-like, branching structures, 나무 같은 가지 구조의 형태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면서, 복창적으로, dendrite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죠. dendrite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됐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본따서? 나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름을 본따서 덴드리티스라는 이름이 독창적으로 붙여졌습니다. 우리 신경망의 세포가 마치 나무를 나타내는 라틴어로 채택돼가지고 우리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세포를 덴드리티스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지. 됐어요? 한 번은 여러 가지 문법적 요인들이 많이 적용돼 있지, 그렇죠? In the active process, 그 활동적 과정에서 가지치기, 잡초치기라는 활동적 과정 속에서 어부는 동격입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나 잡초치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경망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가지치기, 잡초치기라고 하는 활동적 과정 속에서 또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에 한 그룹의 세포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그런 가지치기 또
잡초치기와 같은 활동적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지. 됐습니까? 우리 뇌신경망이 자주 자극을 받지 않으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 세포는 자꾸 없어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자극을 끊임없이 줘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잡초가 제거되듯이 제거되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됐습니까? 너도 너의 기억력을 그렇게 해서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The idea that 이하라는 생각. 우리가 영혼이나 자아를 정원처럼 경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goes back to ancient times. 고대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대. 현재의 과학에서 뇌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of course replacing one metaphor with another. 그것은 물론 A를 B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어떤 정교한 다른 방법으로, 비유가 없는 정교한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인지. 우리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다른 비유로 대체하는 건데, 그런 비유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신경망을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빠도 뭐, 게다가 this one is more 필요한 비유. 우리의 신경망을 나무의 가지, 지지, 또는 잡초 제거 구조와 같이 설명하는 이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The cells that create our neural network. 여기 that부터 networks까지 묶어주는 거 되겠죠? 내 신경망을 만들어주는 세포들이 성장을 해. In the form of tree-like branch structures. 나무 같은 가지들의 형태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나무를 나타내주는 라틴어의 이름을 본따서 덴드리티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또한 나무에 대한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나무를 나타내주는 라틴어의 이름을 본따서 우리 신경망이 덴드리티스라고 불려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유사성은 It has recently discovered. 물론 그 유사성이 최근에 발견되어진 것이기는 한데 이러한 유사성은 뭐를 반영하는 것이냐면 that 이하라는 팩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거냐면 신경나무와 식물이 자라나는데 뭐에 따라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 가지 수학적 법칙의 작용에 따라서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 according to 다음에는 단어나 구가 나오는 거고 according as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기 대 이유가 다 동격의 대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deeper similarity can be found. 더 깊은 유사성. 나뭇가지의 구조와 신경세포 구조의 더 깊이 있는 유사성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점에서 활동적 과정 속에서. 그럼 나뭇가지와 신경세포의 활동 과정 중에서 어떤 활동 과정이냐면 가지치기, 잡초 제거하기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뭐 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뇌의 상주 정원사처럼 작용을 하는 그런 한 그룹의 세포에 의해서 이런 활동적 과정이 carried out, 수행이 되어진다 이거지. 정원에는 정원사가 가지치기 하고 잡초를 제거하잖아. 근데 우리 뇌 속에도 그 뇌의 레지던트, 상주하고 있는 가드너스, 정원사들처럼 function,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엔드 앞에 있는 메인테인, 뭐뭐를 유지시켜 주면서 수행이 되어지는 병렬이니까 그러한 가지치기나 잡초 제거의 활동적 과정에서 더 깊은 유사성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정원사가 정원에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잡초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 거기에도 정원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또는 뽑아버리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암후의 가지 구조와 뇌의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더 깊은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 또 가드너스까지는 셀을 꾸며주는 거지. 또 메인테인지 셀즈까지는 저 액티브 플러스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 데프부터 제일 끝에까지가 다 뭐를 꾸며주는 거야? 액티브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지금 end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 end 뒤에 나와 있는 is carried out 하고 앞에 나와 있는 maintain, 얘가 또 병렬로 쓰인 거야. 근데 다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됐지요?